자, 단원 마무리 1회.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쓰는 식으로 1 나누기 4는 4분의 1. 2번. 나눗셈의 무엇을 분수로 나타냈어요? 10. 3분의 1은 28분의 9. 자, 3번. 가장 작은 수를 가장 큰 수로 나눈 몫을 분수로 나타냈어요. 가장 작은 수. 뭐죠? 그 다음에 가장 큰 수, 24는 24분의 5. 자, 4번. 빈칸에 알맞은 수를 쓰시오. 25 나누기 7. 그죠? 그러면은 7분의 25. 자, 그럼 뭐 7, 3, 21. 그럼 7분의 3과 7분의 4. 5번. 길이가 19m니까 6두막으로 똑같이 나누었을 때 한 두막의 길이는 19 나누기 6은 6분의 19는 6, 3, 18, 6분의 1m. 6번. 다음을 계산해 보시오. 4일은 이렇게 되고 7분의 1. 자, 9분의 8 곱하기 5분의 1은 45분의 8. 7번. 나눗셈의 몫을 바르게 구한 학생의 이름. 1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은 36분의 1. 틀렸죠. 준호, 3일은 3, 3이 6, 13분의 2. 이름, 준호. 8번 관계 있는 끼리 이어보시오. 8분의 33 곱하기 2분의 1, 1은 16분의 33. 뭐 2와 16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3일은 3, 3, 5, 15. 4분의 5니까 1과 4분의 1. 4죠? 5분의 4죠? 이렇게 됩니다. 9번. 수카드 두 장을 모두 사용하여 계산 결과가 더큰 나눗셈을 만들었을 때 몫을 구하시오. 결과가 더 크려면은 나누는 수가 작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큰수좀 크고, 나눈 수 작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맞죠? 그러면은 11분의 6 곱하기 4분의 1. 2, 3, 22분의 3. 10번. 수증과 6분의 5 리터를 7명이 똑같이 나눠 마셨습니다. 한 사람이 마신 수증과는 6분의 5 나누기 7은 6분의 5 곱하기 7분의 1은 76이 42분의 5 리터. 자, 11번. 어떤 분수를 10으로 나누어야 할 것을, 어떤 분수를 10으로 나누어야 할 것을 잘못하여 곱했더니, 어떤 수를 곱하기 10을 하였더니, 9분의 8이 되었습니다. 네모는 9분의 8 나누기 10이 되어야 되고, 9분의 8 곱하기 10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2, 4, 8, 2, 5, 10은 5, 9, 45분의 4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바르게 계산하는 거는 45분의 4 나누기 10이 되고, 그럼 45분의 4 곱하기 10분의 1이 딱 되죠, 그죠? 그러면은 2, 4, 2, 5, 10, 5, 5, 25, 6, 5, 4, 20, 22분의 225분의 2가 됩니다. 12번. 3분의 22 나누기 12는 2가 되니까 3분의 2가 됩니다. 7분의 20 나누기 4는 5가 되고 7분의 5가 됩니다. 13번.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시오. 뭐, 첫 번째는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냥 3분의 3, 2, 6, 8 나누기 4는 4일은 4, 4이 8. 바로 3분의 2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는 3분의 8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하고 3분의 2가 됩니다. 자, 14번. 몫이 가장 작은 거. 기억은 5분의 5, 4, 20, 21 나누기 7은 3이 되었고, 5분의 3이 되고, 2는 3, 6, 18, 20 나누기, 자, 바로 8분의 1 합시다. 곱하기 8분의 1은 4, 2, 8, 4, 5, 20, 6분의 5가 됩니다. 디귿, 4, 1은 4, 7, 곱하기 2분의 1은 8분의 7. 몫이 가장 작은 거죠. 자, 그럼 뭐 이거는 전부 다 24로 고치면 되겠네. 아, 5가 있네. 안 되네. 5, 6, 8. 자, 2, 5 그대로 내려고 2, 3, 2, 4, 8. 2, 5, 10. 120으로 해야 되네. 한 건에 120으로 하죠. 120으로 가면은 5, 20, 5, 4, 20. 24를 곱해야 되죠. 그럼 3, 4, 12, 3, 2, 6, 7.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120은 곱하기 20을 했으니까 100. 120은 8일은 8, 8, 5, 40, 15죠. 그죠? 7, 5, 35, 105. 가장 작은 거. 요거죠. 기억이 되죠. 기호로 쓰시오. 기호. 15번.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그죠? 5분의 27 곱하기 9분의 1은 3. 5분의 3이 되죠. 자,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11분의 99, 108, 나누기 3은 3일은 3, 339, 368. 11분의 36은 3과 11분의 3이 되죠. 3과 11분의 3.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 2, 3 되죠. 그럼 3개가 됩니다. 16번. 오른쪽은 직사각형을 3개로 똑같이 나눈 것입니다. 색친된 부분의 넓이는, 자, 이거 하나의 길이. 길이는 8과 4분의 1 나누기 3을 해야 되고, 4, 8, 32, 33 나누기 3은 11. 4분의 11이 되죠. 그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1 곱하기, 그 다음에 높이란다, 이거. 세로. 그죠? 이건 가로고 세로. 곱하면 4분의 55 제곱 센티미터가 되죠. 4분의 55는 4, 1은 4, 15니까 4, 3, 12, 4분의 3. 이렇게 고쳤어도 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